최초 과학 기술의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제목을 지금 그 그래픽 치수라고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제목을 줬는데 그 이제 그 이거의 실용화에 대한 얘기는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최초 과학 기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도 제가 어떻게 뭐 운이 닿았는지 뭐 최초 과학 기술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뤄가지고 세계적으로 그죠? 부러움을 사는 나라이긴 한데 그 지금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죠? 어떤 경영의 신화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그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대부분 혁신가라고 얘기를 하죠. 저분들을 뭐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가 있나? 그걸 한동안 상당히 오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 이제 뭐 그저 상당히 어렵게 살다가 국가 주도로 어떤 자본을 축적해서 어떤 경영 의지가 강한 분들이 어떤 그 주로 외국의 산업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제조업도 시작했고 산업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했고 사실은 과학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외국에서 도입된 그런 것이고 사실 카이스트도 거기 그런 회사들에서 어떤 그 종사에서 열심히 과학기술 관련 산업을 이루신 분들을 양성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립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경영의 비중이 커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에 우리 스스로 이제 어떤 개발한 과학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자연스럽게 옮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그 어떤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많이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란 거는 이제 그죠? 제가 보기엔 그 공부와 연구의 차이는 영화 비평가와 영화 감독의 차이와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 그런 어떤 영화 어떤 그 영화 감독의 역할과 어떤 그 연구란 분야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볼 때 결국에는 어떤 창의성과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고 과학 기술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카이스트가 이제 아주 거기에서 선두에 서 있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뭐 최고 과학 기술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연구를 잘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 최초로 한다면 뭐 새로운 개념과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새로운 학문 분야나 산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분야에서의 어떤 경쟁보다는 좀 다른 어떤 새로운 개념의 과학 기술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뭐 최초 과학 기술의 의미를 좀 엄격하게 우리가 정의한다면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최초 과학 기술을 도전할 수 있느냐. 거기엔 현실적인 난점이 많습니다. 일단 리스크가 크고요. 리턴이 느립니다. 이게 최초 과학 기술인데 그게 제대로 잘 성장할지 아니면 그냥 희지부지 될지 알 수가 없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경우를 좀 경험해 왔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알려진 학문적 기술적 난제를 이제 최초로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안 풀린 문제를 풀면 그건 누구나 보장된 그죠? 최초 과학 기술의 어떤 선구자로 그냥 단숨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연한 발견인데요. 이게 이제 뭐 본인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좀 예측하기 힘든 과학 기술 분야의 결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경우가 아주 커다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데 우리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의 선례를 통해서 뭔가 우리 분야의 어떤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총장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꾸로 생각하기 그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모방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타 분야의 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고분자 물질 중에 분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이런 나노 패턴을 형성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자 조립 패턴, 블록 공정합체라는 물질의 분자 조립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얼라인 시켜서 디펙트가 없게 하는 데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제가 연구하는 연성 소재 분야에서
고분자나 이런 연성 소재가 과연 디펙트 없이 자기조립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과학적인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연성 소재의 분자 조립 나노 패턴을 디펙트 없이 이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것이고요. 어떤 과학적 난제를 풀었는데 그건 양산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이 분야를 그럼 고만할 거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원래 이걸 어떻게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거꾸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지문 같잖아요. 저걸 나노 크기의 지문으로 쓰자. 지문은 우리가 어떤 매체를 인증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인증 라벨을 만드는 거죠. 인공 지문 같이. 그렇게 되면 이게 나노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작아서, 뭐 이렇게, 그죠? 사람 피부에 붙인 거고, 머리카락에 붙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미에다 붙인 겁니다. 이건 박테리아에다 붙인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에 이런 최근 연구는 자기조립 나노 패턴이 주로 반도체에만 쓰였는데, 보안 인증, IoT에도 쓸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필드 오프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연한 발견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나노 소재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꽤 오래된 연구인데 한 10여 년 전에 탄소 나노튜브라고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화학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걸 해봤었습니다. 탄소 물질에 질소가 도핑되면 질소가 전자가 탄소보다 하나 더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우연히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쭉 낮아져야 되는 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가장 안정한 형태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그 당시에 사실은 탄소가 촉매가 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촉매란 것은 보통은 어떤 분자나 어떤 물질의 서피스가 주로 촉매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이거는 원자 하나가 촉매가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세라믹에다가 이런 싱글 아톰을 하는 연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요새는 촉매 분야에서는 좀 상당히 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촉매를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왔는데 그걸 끈질기게 그 재현성을 확인하면서 규명하다 보니까 또 오픈마인드, 그죠? 이런 자세로 공동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임팩트가 큰 새로운 결과를 초기에 발견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산화그래핀 액정인데요. 사실 이런 소재들이 이론물성은 아주 높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용화를 하려면 어떻게든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물질을. 그러려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용액 가공이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연성 소재 중에 대표적인 게 액정이라는 소재인데 액정 디스플레이 아시죠? 근데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액체같이 흐름성이 있으면서도 분자들이 배열해 있는 걸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핀을 처음에 이제 접하고 산화 그래핀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화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용액 분산성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더 이제 정제를 하고 아주 고품질화 했더니 우리 연구실에서 결국에는 그래핀계 액정을 처음 발견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래핀은 아니고 그래핀이 산화된 산화 그래핀이라는 상태고요. 그것이 이제 물에 아주 고농도까지 완전 단층으로 박리가 되면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일찌감치 좀 발견할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벌써 이것도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에 뭐 논문이랑 특허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2차원 물질이 그래핀과 같은 것이 유용한 물질이 액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 다른 그래핀 연구자들이나 다른 2차원 소재, 뭐 TMD라고 하는 것들 또는 맥신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액정이 된다고 막 보고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같이 협력하는 그래핀 원소재를 가져다가 이 BBC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미세치솔물을 거의 대부분 다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자회사를 차려가지고 여기서 칫솔을 처음 도전한 게 이 칫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칫솔 모에 사실은 산화그래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하나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이 칫솔의 그립이 육각형이죠. 저게 이제 그래핀 모양이거든요. 어떻게 작년에 한 600만 개 팔고 올해 누적으로 한 1000만 개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 그래핀 알갱이가 아주 균일하고 매번 대량 생산되면서도 균일해야만 저분들이 실제로 자기네 양산 라인에 걸어요.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섬유, 의류용 섬유나 침구용 섬유도 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넣어서 좀 가볍게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는 움직이는 섬유를 저희가 최근에 또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인공근육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섬유를 만들 때 그래핀은 소량이 들어가지만 그 매트릭스에 이제 외부 자극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 섬유를 쓰면은요, 빛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인공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 이게 작년에 또 뭐 세계 화학연합에서 탑10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뽑아줬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가 워낙에 좀 각광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소재에 가까운 형태가 처음 나왔다는 이제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닥 한 가지 근육이 들어가 있는데 레이저를 쬐면 이렇게 손가락이 굽어집니다. 이걸 좀 앞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근육이 앞으로 이제 발전되면 에너지 효율도 높고 생체에 탈입할 수 있고 미래에는 한마디로 합성 생물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미래에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좀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최초과학 기술을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향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잘하기보다는 아예 없는 판을 새로운 게 새롭게 만들기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미 세분화된 이후에 수입이 돼서 너무 분야의 구분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연과학, 응용과학, 어떤 공학의 어떤 분야 이런 거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분야든지 새로운 게 나오에 좀 도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최초과학 기술과 또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인권윤리센터의 가치가 같이 담겨 있는 영화를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지막 배경화면은 퀴리 부인의 연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여기 효자밖에 없지 않느냐. 과학기술은 열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